해를 쪼쪼 먹어요. 와, 방울 도마도를 2kg 먹고 또 먹어? 어. 미스테리 안 하냐고? 20년은 4시간 동안 전만 처분해. 오늘은 동개매라. 뭔 또 처먹어. 이 비응 질련 이따 또 동쳐 싸러 가겠네. 어. 여기 서비스는 여기 약속해요 이게. 뭔데? 이 생새우랑 간장새우네? 2시간 5억 3천 개. No, 거부하겠습니다. 나 한 달씩 500까지 안 나와요. 예. 네. 조명 좀 줄여봐라. 지팔 색이야 하나도 안 보인다. 그런가? 근데 욕짓거리야 씨빨라마. 잠깐만. 3000개는 아니야. 버떡 버떡. 조명 줄이면 진윤군 시절 흑돼지 튀어나온다 키운. 잠깐 나 캠 좀 조절할게. 나 이거 죽네 처먹네. 해충력은 잘 챙겨 먹냐? 이렇게. 이렇게 하면 괜찮나? 아 너무 근데 똥색인데 얼굴이. 배는 안 보이고 허연 풀떼기만 보이고 지팡류나 회 처먹고 또 똥 싸러 가겠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회가 너무 하얘서 이 정도만 할게요. 예. 많이 어둡긴 하다. 어어어. 야 존나 맛있겠다. 야 너무 맛있겠다. 어. 정말 맛있겠네. 어 멍게 봐. 이게 비단 멍게네. 멍게 봐라. 이게 비단 멍게. 향이 향이 이거거든. 네. 그 이따가 씻어라. 뭐 하냐? 내리니까 면상이 아 상추. 상추 필요 없어. 네, 초고추장을 드릴게요. 초고추장 좀 주라. 네. 여기 왜 안 줬지 근데? 초고추장. 야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51,000원입니다. 51,000원어치야? 예. 이야 한 끼 50,000원을 태워? 정말 야무지네. 와. 소주 먹으라고? 아니 난 술 안 먹어요. 술 안 먹는데 이렇게 안주로 맛있는 걸 먹는다. 근데 뭔가 안주류들이 약간 맛있어. 어 정말 맛있어. 야 이거 뭐 가리비랑 어 이거 새꼬시도 있네. 야 이거 새꼬시도 있어. 뻣따. 응. 초고추장 아주 좋고요. 야, 이 새꼬시. 맛있다. 멍게. 멍게 싹. 맛있다. 아이 좋아. 향이 너무 좋아. 크, 이 멍게. 백일 섭씨 만나게 드시는 게 아주 기분이가 좋네요. 만수무강하세요. 아 너무 맛있네요. 아 나 멍게 너무 좋아. 멍게 못 먹는 사람도 너무 불쌍해. 아 진짜 하,
좀 먹어보면 안 될까요? 아니 비려서 못 먹겠어 하지 말고 다 먹을 수 있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솔직히 알러지 증상만 아니면 먹을 수 있다고 봐 나는. 비명 지르는 위 내장 기관이 더 불쌍하다. 진짜 맛있다. 나중에 한번 도전해봐. 새꼬시는 무슨 맛으로 먹냐? 계속 씹으면 엄청 고소해요. 뼈가 들어있어갖고. 부대색사. 이 새꼬시도 아 새꼬시 시킬까 그랬는데 새꼬시 너무 맛있네. 계속 씹으면은 굉장히 고소해. 오도독 오도독. 그렇지. 맛있다. 확실히 저희 날 걸 참 좋아하거든요. 야 멍게 봐라 진짜 멍게 미치겠다 이거. 거기다 비단 멍게야. 엄청 쫄깃쫄깃해. 어우 기분이가 좋다. 정말 맛있다. 구색 맞춤용 오분작. 이거 절대 전복 아니에요. 예, 전복 새끼 오분작이라고 합니다. 이래도 그냥 슥 떠가지고 예, 한 입에. 아이고, 대훈이 옛날에 방음 부스에서 다리 없던 시절에는 저런 거랑 청아랑 먹었잖아. 맛있다. 근데 제가 먹방 하는 거 보면 먹고 식욕이 돋아요. 아니면은 어때요? 역겨워요? 약간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 아, 이 새끼가 먹으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먹어야겠다. 더워요? 별로 먹고 싶나? 어제 초밥집에 초밥 시켜 먹었잖아요. 17,000원짜리. 사람이 싫어. 먹는 거 보면 내가 싫어진다고? 숭어에네 숭어. 요거 숭어예요. 숭어. 숭어 초밥. 연어. 그리고 또 연어. 밥도 날 것으로 먹고 방송도 날로 먹고 이재명 찍어서 얘는 안 먹어. 어쩔 안마방. 요건 안 먹어. 아, 간장새우 먹어 봐야지. 어우, 야, 오랜만이다. 응? 간장새우. 정말 기가 막히죠? 어제 초밥 먹을 때 얼마나 찡찡거리던지 개짜증 키우키우키우. 이 대가리에 있는 요 내장. 앞니빨을 쪽 짜요. 여기 붙어있는 요 내장 정말 맛있죠. 예. 아, 이거 못 먹어? 이걸 못 먹는다고? 아, 에반데. 진짜 에반데. 손에 많이 묻히고 먹기 싫으니까 그냥 먹을게요. 예. 너 먹을 때마다 진짜 중국인가 돼. 먹는 건 야무지게 먹는데 왜 방송은 야무지게 못할까? 까? 까? 아이 그냥 소피아 품이랑 라이프 좀 챙겨줘. 같이 시켜주는 걸 본 적이 없냐. 이 돼지 녀석아 애들은 얼마나 먹고 싶겠냐. 형 먹는 거 보면 키스 받고 싶어요. 그 얘가 등에 힘들었구나, 검은색 이거 보이죠? 미스터리 읽으러 가자. 이거는 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 흙 어이구 흙줄 흙 냄새나 잘 빠네. 네.
여건 흙냄새 나는 거라서 먹으면 안 돼요. 똥. 어, 그렇지. 잘하시네. 좀 드셔보셨네. 응? 새우똥이야. 응. 형 솔직히 처먹기 위해서 방송하는 거지? 응. 사람은 누구나 처먹기 위해 살아. 태훈아 방송인은 그것도 먹어야지 함 먹어주라. 아니. 아 에바지 에바지 새우똥을 왜 먹어? 쪼쪼 빨아먹지 새우똥. 응. 이 레몬 얇게 썰었네. 슬라이스 마냥. 레몬 얹어가지고 광어 두 조각 바로. 맛있게 잘 먹구만. 왜 그러냐? 난 이 새끼 먹방도 재밌던데. 근데 스키다시 다 존일라 저렴한 걸로 있어 보이게 차려줬네. 키우 키우 키우. 아 죽여준다 정말로다가. 아니 레몬채를 먹는 건 좀 뿌려 먹어야지. 뿌려 먹기 귀찮으니까 좀 짙게 썰어갖고. 괜찮아. 숟가락 없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도구로 사용할게. 네. 아. 존나 듣기 싫네. 아. 한 번 더 소리 내면 숟가락 갖고 와. 조개 수집가 아니랄까 봐 조개를 아주 야물딱지게 처먹네. 사촌개 2시간 연장 사다리 기어? 난 널 2시간 더 시켜야겠어. 싫다고 했어요? 긁는 소리 내지 마. 예, 나도 방금 들으면 소름 돋았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음식 나눔할게요. 아까 그 시벌놈 겨드랑이로 반죽 비비던 거 생각나네. 자 음식 나눔할게요. 자 채팅창 선착순입니다. 이거 드실 분 계세요? 정말 맛있고 고소한 콩 이거 드세요. 자 이거 드세요. 예. 청라 롯데캐슬 앞에 놔둘 테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완두콩 존나 싫어. 이거 왜 넣는 걸까? 다 버릴 거 아니야. 이거 먹는 사람이 있어? 솔직히 말해서 누가 먹어? 쪼쪼 먹으러 갈게요. 시벌년이 시청자 음식물 쓰레기통 취급하네. 우리 엄마 뭐 우리가 1,000원 주고 뭐하고 하니깐 우릴 거지 새기로 보내. 쥐팔로마 장난하냐? 강남 공대가리냐나. 직접 나오세요. 사람 없고 어두운 곳이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 네. 가게인데 강남콩 넣는다고 욕하네 미친 악마 박년이. 죄송해요. 미친 자식 아이가. 그런 의미로 너 1415화냐? 그런 의미로 바로 콩 먹을게요. 진짜 고소한데? 아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네. 할머니 가게인데. 아 내가 잘 몰랐네. 개 맛있다. 엄청 맛있어. 우와 엄청 맛있다. 되게 고소하다. 약간 생 두유 먹는 느낌이야. 어이 콩 되게 맛있는데? 아이고. 형 복귀해줘서 고마워. 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 개를 또 이렇게. 나이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콩 진짜 맛있다. 죄송해요. 제가 콩을 몰라봤네요. 다음 나라 때 두고 보자. 예. 자세가 1415소면 더 야물딱지게 처먹음. 와. 야 얘 내장 꽉 찼다. 미쳤다 얘. 무겁다 얘. 와. 이거 블랙타이거 새우인가? 존나 맛있겠네. 개새끼 일로 와. 야이 개새끼야.
누가 이렇게 무거우래? 바로 먹어줄게. 대가리 따자. Holy shit. 어우 녹진하다. 크으, 대가리 살아있는 거 봐. 요게 진짜 맛있는 거거든. 강낭콩 발언 새우똥 먹는 걸로 무마하자. 야 뇌 봐 뇌. 이거 뇌. 아이고. 하이. 이거야. 너무 맛있다. 쪼쪼. 새우 못 먹는 사람 있나? 솔직히 진짜 너무 안타까워. 그거는 새우 못 먹는 거는 갑각류 알러지 맞아. 그 갑각류 알러지가 진짜로 너무 안타까워. 정말 갑각류처럼 맛있는 게 어딨어? 맞지? 존나 맛있잖아. 이거 이빨로 좀 뗄게요. 나는 독도새우 한번 먹어보고 싶어. 닭새우라고 불리는 거. 그거 뭐 1kg 20만원인가 하더만. 새우가 독도에서만 난다 그래가지고. 그거 엄청 달대요. 닭새우 드셔보셨어요? 응? 먹어봤어요? 존나 맛있을 것 같은데. 이야 이봐라. 그거 먹보와 털보에 나온 거 아니냐? 어 맞아 맞아. 겉껍질이 안 바뀌어졌어. 이야 이봐라 이봐. 에? 이봐라 이봐. 이? 이 새끼는 회식해놓고 간장 새우만 쪼쪼 빨아먹네. 하이 이브타임이다. 아이고 아 씨발 시켰다. 돼지련 존나 맛있게 먹네. 진짜? 15년 벗기는 거 하나는 아 존나 맛있다 이거. 코순이들로 연습 야무지게 했노. 와 너무 맛있다. 한 마리 남았나 설마. 아이고 한 마리가 남았네. 응? 에이? 두 마리가 남았네? 바로 먹어줄게. 일단 계속 먹으면 짜니까 다른 거 좀 먹을게요. 아 너무 맛있다. 시상해나 시상해 마상해 너무 맛있다. 회 3점 쌈장 싹. 바로. 깻잎 없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콩. 아, 이 총콩 맛있지. 아, 맛있다. 맛있다. 예. 나도 회는 상추보단 깻잎이라고 생각한다. 야, 세 점 봐라. 무겁다, 무거워. 어유, 무거워. 아하하, 무거워. 이 들 수가 없어. 안 보이네. 회가 무겁다. 바로 입. 태훈아, 깝치지 마라. 나라친세, 저 새끼들 강세. 태훈이 무면허로 운전할 때 뭐 받았으면 저 강낭콩으로 만든 콩밥 먹었겠네. 아우 회 너무 고소하다. 윤태훈 그는 36세다 어쩔 안마방. 랄프 한입 하실?
한입 하실? 예. 싸줄게. 광어 우럭이네? 네, 광어 플러스 우럭 세트. 야, 근데 여기 진짜 양 많다. 미쳤다, 여기. 세액수. 네 점 넣었어, 네 점. 일로 와. 흠이는 이거 회를 싫어해갖고 어떡하냐? 생 걸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니까 그게 너무 아쉬워. 여기다 또 뭐 넣어줄 만한 게 없을라나? 아니요, 저 안 넣어주실 겁니다. 아, 그래? 예. 아, 요거 하나 넣자. 아, 그 연어는 제가 안 좋아하는데 그거 그대로. 아, 그대로 먹어보자. 아, 진짜 맛있어. 밥도 같이 넣어서 먹으면 정말 영양 만점이거든. 싹 이렇게 해가지고. 좀 크네요. 야, 크지. 큰 거 먹어야지. 자, 그대로 또띠아 마냥 입으로. 아. 바로 입, 아, 그렇지, 그렇지. 오, 좋았어. 어때? 좀 씻고, 그래. 어때? 맛있지, 맛있지. 존나 맛있지. 바로, 바로 그 맛이거든. 나도 너처럼 먹어야겠다. 아니, 이 색이 짬처리 봐라. 또라이냐, 배쌈에 연어 초밥을 넣어버리네.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 여러분들. 맛없을 것 같지? 아니야. 먹부심 좆대네 싫다는데, 비응심. 먹부심? 저색이 좀 싸고 손 안 씻었는데 어깨 포상이네. 나는 백김치 살짝 얹어가지고. 이야, 두툼하다. 난 참 회가 이렇게 두툼해야 된다 생각해. 뭐 사시미 뭐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얇게 썰어갖고 에이, 난 그런 것보다 두툼하게 먹어야 돼. 회는 무조건 두툼해야 돼. 인정? 야. 맛있다. 너 먹는 건 진짜 야무지네. 기웃기웃기웃. 아. 야, 새우 서비스 준 건 진짜 신의 한 수다. 대가리 이거 안에다 쓱 넣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딱 제껴요. 아, 근데 원래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닌데. 오, 내장. 오, 뇌. 오, 마이 브레인. 아, 좋다. 아, 짭조름한 이거 진짜 밥 반찬으로 대박인데. 새우장 좀 사올까? 새우장, 연어장 존나 맛있지. 나 옛날에 그것도 좋아했어요. 그 있잖아, 게 내장. 그거 밥에다 비벼 먹으면 존나 맛있었거든요. 예전에 GS에서 그거 대란 일어났었잖아요. 아세요? 먹어봤어요? 게 내장. 게 내장 통조림. 지팔 기읍 기읍. 우리 평택 명철이 생물 처먹는 건 세계 1등이네. 쪽쪽 빨아 쳐. 묵는 거 빨아 쳐. 찌기네 멍게 대가리 새끼. 그러니까 이게 참 맛있는 것 같아. 우리 윤태훈이 넣는 건 뭐든 어디든 참 좋아하는구나. 되게 딱지장. 맞아, 딱지장이라고 했었어. 완전히 포기한 거야? 내가 뭐 살 뺀다 그런 적 없는데. 나 여전히 112kg고 나 여전히 건강해. 이 봐라, 이 봐. 야, 이거 진짜. 고소해. 미쳐버리겠다 이거. 쫄깃해. 맛있네. 어떻게 사람이 100kg가 넘냐? 개돼지지 뭐냐? 건강한 애들 다 뒤졌냐? 100kg 넘는 사람들 되게 많아. 생각보다 진짜 많아. 형 본편 잘생겼잖아. 다시 돌아가야지. 건강한 120kg 초보도기만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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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논문 올려라 키우 키우 키우.
100kg 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한국에 10%도 안 된다고? 진짜? 오히려 좋아. 뭔가 특별해지는 기분이 든달까? 지랄마, 네 주변에만 100kg가 많은 거야. 맞아? 뱃살 나와라 이제. 뱃살 먹어줘야겠다. 와, 광어 뱃살 미친. 와! 아니 이거 광어 뱃살이 무슨 씨발? 와, 두께 봐. 미쳐. 와. 광어 존나 큰 건가 봐. 뱃살이 이렇게 살수율이 많이 나올 수가 있나? 말도 안 돼. 존나 맛있겠네. 응? 야, 이거 미치지, 이거. 인정? 무순, 싹. 매늘, 싹. 백김치. 백김치랑 광어랑 되게 잘 어울려요. 싹. 하여간 아가리에 뭐만 들어가서 꾸꾸해.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봐요. 기가 막히죠? 응? 이거 딱 말아가지고. 아, 개새끼. 정말 맛있겠네. 이 새끼 이거 싹 말아가지고. 야. 그러니까 임부준한테 처벌이지. 갑자기? 존나 맛있네. 와, 중국인들 덮어가는 거 보는 거 같다, 태훈아. 마지막 새우. 랄프야. 예? 깨끗하게 먹었으니까 나머지 너 먹어라. 접시에 담아갖고. 더 안 드시고요? 응. 왜냐면 먹방 너무 오래 하면 좀 그래. 고맘이라 해도 할 말이 없지만 난 네가 뭘 해도 재밌다 코트야. 오래 방송해줘. 아, 감사합니다. 역시 인성은 별로긴 해도 재밌긴 해. 난 코트가 먹방하면서 학창 시절 진특설 풀어주는 게 제일 좋더라. 짬처리 짬처리 하지만 랄프 기다렸다. 내심 식돼지련 오늘도 안 남겨주나. 어우, 간장새우 똥다시 하듯이 쪽쪽 쳐빨면서 침 튀겨놓고 깨끗이 처먹었다고 하네. 야,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진짜. 레알로다가 여쪽에는 젓가락도 안 됐어. 그리고 먹방 하고 나서 BJ들 막 좀 남겨놓거나 좀 안 먹었던 거 그런 거 있으면은 매니저들끼리 다 모여갖고 먹더마. 그게 뭐 잘못됐다고 뭐 개 취급한다고 막 그런 식으로 폄하를 해. 아니 더 먹고 줄게. 한 점만 더 하다가 안 먹은 거 있으면은 그냥 그렇게 저기 하더라고. 애초에 처음부터 나눠줬다고? 진짜? 아닌데, 내가 봤던 거랑 다른데? 저는 남겨주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왜요? 예? 왜요? 간이 배잖아요. 간이 배서? 예.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너무 잘 먹었다 진짜. 홀리 쉣. 구식 요것도 응? 요거 드셔야죠 구식으로. 야 맛 죽이네. 잠깐 여러분들 아우 잘 먹었다 진짜로. 아니 그냥 제가 화장실 똥 싸고 올게요 여러분들. 니네 여기 잠깐 앉아있어라. 네? 네. 어. 저 지금 호흡이 좀 어렵습니다. 장실 좀 갔다 올게. 알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어차피 방송 오늘 오래 할 거야. 뭐 이제 밥 다 먹었으니 식구 땡동당 티타임으로 3050분 녹일 예정 키. 너무 피트입니다. 때리지 말아 주십시오. 품이 귀엽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보라가 아니라 브이로그 아니냐? 모르겠던데 닮았나? 누구야? 아까 전에 오쇼하면서 채팅 보는데 흠따 하이 이러니까 약간 있습니다 염따씨도. 흠이 여자친구 있나요? 없습니다. 이 새끼는 먹고 싸고 먹고 싸고. 그만 허리 좀 펴라. 그렇게 허리 숙이니까 이거 허리 슥 펴고 되는 거지. 펴고 그렇지. 지금 딱 목이 정상이야. 가는 거 이게 문제였구만. 오늘 동겜 달린다며. 동겜 준비 많이 해놨어요. 뭐 이것저것. 야, 둘 중 누가 노래하는 코트야 오른쪽이야? 누구야? 노래소리 줄여서 미드. 입 안 다물어지냐고요? 네, 잘 안 다물어져요. 오늘 방송 오래 한다 했으니까 너무 좀 저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흠아 혹시 개인이? 아니요. 근데 아닌데요. 근데 같은 안경점에서 커플로 안경 맞췄냐? 다 아닙니다. 색들 기억. 아닙니다. 둘 다 귀엽네. 허리 피를. 허리를 피면 뭘? 나 생각이 멈춘다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집중한다고. 그러니까 이 불편한 자세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게 편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에 집중한다고 딴 거를 못 하겠어. 이걸 피고 있잖아. 평소에도 이걸 피려고 하면 조용히 있거나 좀 다른 거에 집중을 못 해. 그래. 전 저녁 그 방송 전에 먹었습니다. 살쪄서 그렇대 나. 그것도 일리가 있다. 아 근데 제가 말랐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코트가 밥은 맛있는 거 사주냐? 예. 예 밥은 뭐 먹는 데 있어서는 진짜 하나도 아끼질 않습니다. 예. 야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일찍이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굳게 됐지? 굳었다. 해 많이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는데. 랄프야, 코트랑 주먹이 온다 하면 이길 거 같냐? 솔직히 이길 거 같지 않냐? 제가 뭐 싸움을 잘한다 잘한다 하는데 솔직히 승산은 있죠. 제가 이길 확률이 한 7할 정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7할이 아니고 7할 같은데요. 아닙니다, 제가 이깁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이게 헤비급이 체급이 안 맞단 말이야. 체급이 안 맞아서 체급 한 대 맞으면 그냥 링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으면 되잖아요. 안 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네. 아, 진짜로 안 맞으면 되잖아요. 그만 넘대지면 노예 되기 전에 뭐 했냐? 노가다 좀 했습니다. 그만 너 몇 살인데 모소리야? 29이요. 저 아시네. 지금 제 출신을 아시는 분이 있어요. 랄프 복서 출신님. 아, 또 저희 또 과거를 들켜버렸네요. 복서 출신? 네. 비트 복서 출신. 네. 주둥이로. 예, 주둥이로 좀 때렸습니다, 저는. 그렇죠, 이제. 입으로 딜을 확실히 잘해요, 랄프가. 말싸움만 맨날 지거든요. 랄프 29살임? 랄프가 8살이요, 제가 9. 예. 많이 늙었네요. 악력 그래도 40 이상은 나오죠. 아, 진짜? 네. 오, 잘 나오네. 나 36인가? 악력이 진짜 약해가지고. 등발 별로 안 좋아요. 아, 덩치가 커서 등발 좋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등발 괜찮아. 등발 자체가 막 엄청 크다 이러는 소리는 그냥 돼지 새끼다 이런 말은 많이 들었는데 등발 좋다 이런 말은 별로 못 들어봤어요. 이게 항상 이러고 있어서. 날 뒤에 흔히 허리 숙일 때마다 뒤통수에 넥슬라이스 좀 쳐라. 계속 숙이네. 알겠습니다. 당수를 제가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오랜 세월을 통해서 좀 패시브가 돼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좀 내려가거든요. 근데 감히 제가 죄송합니다. 어떻게 형을 때리겠습니까? 겁만 주겠습니다. 너 설마 고놈이냐? 네, 맞습니다. 그 고누미가 권흠이에서 온 고누미라는 걸. 네. 예. 이름 때문에. 찐현대인 채영 이래나. 네, 저도 자세가 막 좋지는 못해요, 채영이. 좀 많이 뒤로 쳐져. 이게 앞으로 쳐져 가지고 안 내려갔어요. 지금 안 내려갔습니다. 다시 폈어요. 아니요, 발 만진 게 아니고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거북목이랑 이런 게 좀 많지 않나? 내가 좀 심한 거긴 한데. 그렇죠. 이거 뭐 생활병이죠. 어찌 보면은 요새 뭐 이제 직장인 분들도 이제 컴퓨터 앞에 장시간 앉아 있고 그러면은. 근데 이제 바른 자세로 있는 거랑도 다르지. 이것도 습관, 안 좋은 습관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른 자세로 앉으신 분들은 잘 하는 것 같더라. 지금 그 말하니까 되게 그런 거 있잖아. 뭐요? 유튜브에 의사 선생님 같은. 예. 그 좀 업계 그 전문가 같은 그런 포스가 나네. 그렇죠. 랄프 손 크냐? 큰 거 물어보네. 작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뭐 미스테리 아니면 똥게임을 할 것 같은데 둘 다 준비를 좀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아침까지. 근데 미스테리는 어제 했기 때문에. 게이밍 체어 말고 식탁이죠? 내 허리 쭉 대고 앉으면 허리 쭉 펴져서 좋은. 저도 딱딱한 의자 앉으면은 막 불편하다 그러는데 약간 자세 교정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불편하긴 하죠. 식탁 의자? 백이고 하니까. 그만 너희 숨을 막아서 되겠니? 우리 매니저가 아니요. 매니저가 된 설 좀 풀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다 같이 일하게 됐는가? 으뜸 연휴에서. 처음에 오게 된 게 이제. 형 로스트아크 할 때 잠깐 할 때 아 로아 할 때 한참 이제 제가 한참 하고 있었고 랄프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로아 배우러 왔다가 사실 로아는 뭐 한두 시간 하고 거의 PC방 내내 에픽만 했지. 로아 왔다가 거제에서 로아 좀 배우고 그러다가 이제
코붕이 중에 다른 친구가 있어요. 그냥 코트 형 집에 놀러 와가지고 걔가 이제 물귀신 작전을 쓰더라고요. 난 저번 주에 형 봤는데 이랬는데, 야 씨발 나 왔는데 왜 안 와 이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바로 갔습니다. 그 동생 만나고 형 집에서 있다가 네. 이제 내려가려는데 그때 형이랑 저랑 거제를 내려간 게 네. 저희 어머니도 볼 겸 하고 은미 형도 볼 겸 해서 내려갔었습니다 같이. 네. 그러고 나서 또 올라오셨죠. 그렇죠. 예, 올라오셔서 며칠 놀다가 예. 올라오고 나서 이제 좀 예. 설명을 뒤지게 못한다. 예, 갑자기 저도 올라온다고 들어가지고 저도 무슨 소리인가. 그러니까 이제 만나고 이별을 한 거지. 예. 그렇게 해서 처음 보고 처음 본 게 그때고. 그러고 얼마 안 지나서 진짜 올라왔지. 일을 어떻게 왜 하게 됐냐고요. 저는 그걸. 아 보잖아요. 일을 왜 하게 됐냐. 예. 아 좀 이제 혼자서 하기 예. 힘든 부분이나. 형이 뭐. 죄송합니다. 형. 그러니까 형이 간단히 말해서 형이 좀 도와달라. 엄마 우리 둘이서 그렇죠. 하기 힘들다. 좀 도와달라. 알겠다. 거 맞지? 도와주겠다. 아니 안 거는 되게 오래됐어요. 예. 안 거는 뭐 한 60년 되지 않습니까? 이들끼리 예. 말하지 말고 우리랑 얘기해. 아 예. 그럴까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 본문을 읽고 있었네요. 코트 예. 이 새끼는 어디가? 네 지금 예, 방금 큰일을 예. 보러. 그냥 이 자리에 저희가 앉아 있으면 이 새끼 똥 싸러 갔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하시면 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마라탕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예. 마라탕 먹은 날은 방송할 때 최소 1회 최소 1회는 화장실을 갑니다. 근데 마라탕 안 먹어도 똥은 잘 쌉니다. 예. 거의 뭐 직장이기 때문에 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 코드 동승 직후 화장실 가면 예. 제식사하냐? 이거를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예. 그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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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형이 좀 풀어주시기 예. 바랍니다. 도중에 불화가 있었어요. 살짝 네. 거기서 네. 작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부금이 좀 처집니다. 좀 신난 거 없나요? 코트 첫인상은? 형 첫인상이요? 생각보다 잘생겼다. 네. 에이, 그리고 좀 쿨했어. 아 진짜로. 솔직하게 말하세요. 솔직하게 말한 거야. 거짓말 삼지기 갖고 옵니다. 진짜로. 갖고 와. 예. 진짜로. 왜냐면 유튜브에서 봤을 때나 예. 완전히 그 민대가리였단 말이야. 예. 민대가리 맞잖아요. 완전히 그 목탁대가리에서 형이 머리가 좀 길었어. 그리고 싶냐? 진짜입니다. 네. 대머리 보다가 형 좀 그래도 그때는 한참 빠졌을 때잖아. 형이. 그래 가지고 그때 밀었었지. 그래서 더 없어 보이네. 안 되겠다. 좀 혼나자. 만만한 거 하시려나. 아니 진짜예요. 예. 오른쪽 분 목이 왜 없어요? 목 있습니다. 아 좀 거북목이라서. 친구 아닙니다 저희. 예. 제가 친구나 다름없죠. 예. 먹혔어요. 예, 제가 동상 예. 동상이고. 제가 동생이에요. 예. 먹혔습니다. 예, 제가 동상이긴 하지만 직장 상사죠. 그렇죠. 예. 제가 뭐 동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따먹힌 아니요 그 먹힌 게 아니고 네 이제 서열이 먹혔습니다. 네. 네 지금 변비 이슈가 좀 생겨가지고 참기름을 한 스푼 먹으면 저게 잘 나오거든요. 예. 먹는 거 맞죠? 예. 예 먹는 거 맞아요 진짜로. 호동색이 이 와중에 또 웃으면서 바이크 타고 싶다 이은지은이라네. 네. 근데 형님 저희끼리 얘기할 만한 게 뭐 딱히 없으니까 저 방필 중인데 욕을 할 수도 없고. 아니 뭐 용왕이라도 좀 여기 놔두고. 네. 항문을 열어. 형 표정이 좀 웃기네. 나 안 바꿔봤어. 니 안 했나? 예? 안 했나? 좀 못했죠. 형 표정 본다고. 네. 진짜. 내가 안 하면 꼭 너도 해. 너 해. 이러는데. 네. 그렇네요. 좀 네. 알파 안 하니까. 솔직히 말해봐라. 일주일 몇 달?
일주일에 몇 달 세지 않습니다. 이미 그래도 리액션 노력하는 거 평균 14회 정도. 14회요? 어, 네. 너희가 코트 잘 때 항문 마사지 좀 해주고 그래. 변비 낫게. 알겠습니다. 조금씩 나오고 있다네요. 네. 이렇게 길게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10분 넘었고. 네. 금이가 확실히 이색이 드위치시 소통이야. 보라리가 아프리카시기도. 아 그런가요? 아 제가 소통 자체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안마방 데리고 간 적 있다. 이스 오어 섹스 어절 안마방. 섹스요. 간 적 없습니다. 아 예스가 아니니까. 네. 방금 그 발언은 약간 좀 네, 좋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아니 방을 따로 써서 개인 공간은 있어요. 네 방이 많아요. 네. 집이 넓어가지고. 네 집. 랄프야 표정에서 당황함이 보인다. 네? 아닙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는 저 남긴 저 회 먹을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뭐부터 먹을까? 그걸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하... 치킨이 웃는 소리 개웃기네. 치아가 하얗다. 조명 때문이죠? 피부도 하얗게 나와요, 여기. 네. 원래 엄청 까만데 네. 하얗게 나와요. 똥색 피부여야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게 확실히 캠이 좋긴 하네요. 네. 어, 확실히 엄청 하얗게 나와. 아주 이렇게 또 캠도 만지고 했으니까. 흠이 씹어려나 허리 펴고 어깨 펴. 아 맞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 골반을 딱 안착을 시키고. 어이 나 뒤에 딱 붙어 있어 진짜로. 봐봐 딱 붙어 있는데 이래. 아 아까 태훈이가 재미색이 소통할 때 표정 따라 한 거랑 그냥 똑같네. 허리 펴 씨발여나라고. 그러니까 읽어가지고. 네. 네. 자라대가리 새끼로. 예. 네. 어 이거 폈어요 형. 진짜 핀 거예요. 신기해 이거. 와 3시 반이네 벌써. 벌써? 아 가슴 피라고 하네. 근데 자세를 이렇게 바꾼다고 해도 계속 잡아준다고 이게, 해도 아 습관처럼 돌아와. 어느 순간 보면 또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매가 약이 아닐까. 자세 이렇게 할 때마다 좀 때리면은 고쳐지지 않을까 싶어요. 몇 킬로라고 여쭤보세요. 저도 100좀 넘어요. 100만 더 찍었다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다시 오버 찍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목을 숨기는 게 아니고 네. 매니저 일 하면서 솔직히 둘이 눈치서 키스 갈긴 적 있지? 없습니다. 마침 다 싸셨다네요. 아 입맛 따시는 게 아니고 원래 입을 좀 가만히 못 있어요 제가. 왜요? 몰라. 저 키 178? 7? 정도 돼요. 어, 허리. 네. 네. 어, 이게 아 채팅 보면서 교정해야겠네. 계속 보고 있어. 네. 걸리네 실패야. 아 죄송합니다. 세우 계셨구나. 네 1분 오버 찍겠습니다. 네. 집중하고 계세요. 네 이것만 생각하면 또 말이 안 나. 가방 메고 있다고 생각하시래요. 오 그럼 되나 그게? 가방을 메고 이렇게 다녔어 난. 이렇게 메? 네? 책가방 엄청 무거웠어가지고. 이거 낮다고요? 어. 그러면 모든 책을 다 넣어놓고 다녔어. 그냥. 그거를 왜 학교에 그 사물함에 안 놔두고 그렇게 다녔습니까? 왜 그렇게 어릴 적부터 그냥 어릴 때부터 그랬어. 뭐 무술 수련하는 것도 아니고 예. 모래주머니 차는 거 마냥 왜 책을 들고 다니셨어요. 제가 봤을 때 컴퓨터보다 그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어 나왔어 나왔어.
드디어. 와, 뒤진 줄 알았다. 아, 바식 마라탕 안 먹어. 씨발 진짜. 아. 몇 번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방송 중에. 아, 죽겠네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절대 마라탕 안 먹을게요. 양말 신겨 주거나 똥 닦아 준 적 있다. 없어. 예. 비응신아. 자,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미안해요. 예, 너무 많이 쌌어. 오케이. 합방 일정은 없냐, 대훈아? 하긴 누가 너랑 합방을 해 주노? 기다려. 곧 큰 거 오니까. 사실 안 기다려도 돼. 어, 큰 거 안 와. 미안해. 아, 근데 합방 오랜만에 진짜 하고 싶긴 하다. 과연 누가 첫 번째로 단두대에 설 것인가 비극비극. 근데 나는 세탁이라는 거는 나는 진짜 오늘 방송 오래 하는 거 맞지? 어, 오래 해야지. 나 진짜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어, 누군가한테 세탁을 맡긴다라는 거는 그거 자체가 나의 어떤 잘못을 떠넘기는 거니까 세탁은 스스로 하는 게 맞다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예. 네. 여친 사귀려고 합방하려고 그러냐고? BJ랑 사귈 일이 이제 없지 않을까요? 내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아예 연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무슨 저작권료 들어오나요? 히읗 히읗. 아, 어제 그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그거야. 내가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뒤진 새우 어제 얘기하다 나머지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내가 방송으로 잘 됐어. 잘 됐는데 이상하게 방송하기 전에 알았던 인연들이 나랑 적이 되는 거야. 정말 이상하지 않아? 방송 안 했을 때는 서로 연락도 하고 가끔씩 연락하면서 형님 뭐하고 지내세요? 오빠 뭐하고 지내? 이러면서 서로 연락도 하고 막 되게 친하게 지내다가 방송하면서 내가 연락을 잘 못하고 사실 그런 게 있잖아. 뭐 솔직히 서는 곳에 따라 풍경이 달라 보인다 이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 그만큼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누가 변했다 그래서 그게 난 변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이제 가야 될 길을 가는 거구나 라고 내가 존중을 해준단 말이야. 아니 근데 그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느닷없이 내가 그래 무대에 실수했어 그렇지만은 그 이후로 잘 들어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그냥 그 정도 이제 연락은 주고받고 했었는데 갑자기 연락 안 되던 몇 개월 동안 내가 잘 되고 나니까는 느닷없이 와가지고 뭔 어 쪽지로 어 너 내 무대 망치고 너 갑자기 오빠라는 얘기도 안 나와. 너 내 무대 망쳐놓고 그렇게 방송하면서 희기덕거리며 잘 살고 싶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난 그게 도저히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무슨 명분으로 갑자기 나한테 어 아니 그때 무대 망친 건데 미안해. 근데 그게 뭐 무슨 뭐 솔직히 나한테 연습할 시간도 안 줬었고 어떤 식이었냐면은 이제 랩이 있어. 비트가 있단 말이야. 비트가 있고 랩이 있고 또 거기 이제 그 비트에 이제 비는 구간들이 있잖아. 거기에 잠깐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야. 난 래퍼가 아니니까 거기서 뭐 이제 뭐 무슨 어떤 비트가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그 약간 영어로 살짝 넣어가지고 그런 멜로디들을 살짝 넣어주는 거야. 뭔지 알겠죠? 어떤 느낌인지. 주석의 김범수 마냥 어? 그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좀 가사도 좀 절기도 하고 무대가 처음이라서 약간 쩔기도 해가지고 미안하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었단 말이지. 아니 근데 나중에 방송 저기 하고 나니까 내 피의식일 수도 있겠지. 그러나 연락해가지고 그렇게 막 한에 맺혀갖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싫었나봐. 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난. 그래가지고 아니 나한테 왜 지랄이지? 이랬었던 기억도 있었고 같이 정말 친하게 지내던 동생들도 방송하고 나니까 완전 멀어진 거야. 같이 노래하면서 그랬다가 나한테 영혼을 잃었대. 영혼을 판 새끼래. 어? 별풍선에 눈이 멀어가지고 영혼을 팔았대. 아니 씨발 뭐 음악을 어떻게 우리가 뭐 진짜 영혼을 갈아넣고 음악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끼까대야 그냥 내 쌍에서 어? 토크온 같은데 방 들어가가지고 그냥 노래 부르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노래 들어주고 그냥 이 정도 방구석 노래하는 그냥 그런 가수 지망생들이었을 뿐인데 아마추어들이었을 뿐인데 왜 내가 방송했다고 이 씨발놈들이 갑자기 나한테 연락해가지고 어? 느닷없 그래놓고 갑자기 저격방송을 한다? 미친놈들이 지들끼리 앉아갖고 어?
그 내 얘기가 막 나오면은 아 그분 언급하지 마세요 막 이지랄하면서 너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 내 입장에서는. 어 화 나 안 나. 그때 약간 인간에 대해서 약간 환멸을 했어. 정말로 주위 사람들이 벌레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이 개새끼들은. 어. 그만해라 시끄럽다. 질투나고 말이야. 아이고 웃겨버렸느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질투나고 말이야. 태훈아 근데 진짜 나 무서워. 합방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너 나이 꼭 됐으면. 아 그러니까 누가 물어봐갖고 어제 하다가 이제 만 얘기가 있잖아. 마방은 좋아. 그래서 어제 풀 영상 보던 애들이 좀 아까웠나봐. 중간에 누가 이렇게 방해. 제발 닥치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시이빨 열놈들이 감히 우리 태훈이를 건드렸어? 개시이빨 새끼들 어디 있어? 일로 나와 비응실년들아. 아니 근데 야 더 웃겼던 게 뭔 줄 알아? 그래갖고 나랑 사이가 안 좋았어. 연을 끊었어. 방송 도중에 너무 역겹게 아이고 아이고 금융치료 너무 고맙고 우리 웃겨버렸노 나이타 나이타 너무 고맙고 잘 쓸게요. 아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론을 얘기해줄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솔직히 뭐 방송 내가 성공했다 막 으스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이제 뭐 좀 성공하거나 내 인생에 어떤 상승 곡선이 있을 때 그 그래프 속에서 사람을 잘 가려야 돼. 어 사람을 잘 가려야 돼 진짜로. 자 무슨 음악하면서 솔직하게 말해서 방구석에서 그냥 노래 듣고 따고 MR 틀어놓고 노래 부르는 게 전부였는데 대단한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무슨 얼마나 대단한 신념이 있었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내가 방송하면서 별풍선에 영혼을 갖다 바친 쓰레기 마냥 음악 변절자 막 이러면서 지들끼리 나를 까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냐고. 아, 알았어 닥칠게 이제 그만 얘기할게. 지금 다 시청자들 어리둥절할 거다. 태훈아 네가 왜 갑자기 미쳐가지고 이 얘기를 뱉어내. 아 모르겠어. 내가 솔직히 이제 피의식이 존나 심한가 봐. 아 근데 나 진짜 너무 억울하게 그런 일들이 좀 많았었어. 어. 누가 우리 태훈이 괴롭혔냐? 우리 휴먼지야, 우리 원숭이야, 우리 디라노야. 어. 아 그래가지고 이제 질투인 거지. 난 알아 그게 질투라는 거를. 근데 너무 약오르는 거 있지. 아니 어떻게 나랑 같이 형님 형님 하면서 내가 야 밥 먹자 뭐 좀 해봐라 그러면 밖에서 삼겹살 사가지고 쥐들끼리 막 구워가지고 형님 밥 다 차렸습니다 뒷짐지고 드십시오. 근데 무슨 뭐 조폭의 그 큰형님 마냥 뽀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밥도 차려주고 해가지고 같이 밥 먹고 며칠 동안 생활하면서 정말 재밌게 그렇게 놀았던 애들인데 서운했던 거지. 걔네 입장에서는 방송하면서 바쁘니까 연락 못하는 걸로. 아니 이 새끼 똥 싸러 간 게 아니고 똥 처먹고 온 거네. 도라이 돼서 왔네. 갑자기 그만할라니까. 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그만 얘기할게. 셋이서 앉아가지고 내 언급이 나왔어. 코트 아냐고. 셋이서 이제 막 노래하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방송으로 성공하고 싶다 이거지. 근데 나랑 같은 방식으로 성공하고 싶지는 않은 거였지. 나는 이제 어찌됐건 방송하다 보니까 존나라는 말 써도 막 내 입 때려가면서 아우 죄송합니다 욕해서 미안합니다 이 지랄이는. 아 얘기 안 할게. 너는 아프리카 1등이네. 아 얘기 안 할게. 어 미안해. 뽀따
근데 이제 결론만 얘기할게. 그러면은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아프리카 복귀했잖아. 그래가지고 알림을 보냈잖아. 어? 오랜만입니다. 뭐 이렇게 보냈는데 도안에 너 지금 머리 왼쪽에 기생충 벌레 같은 거 들어간 거 같은데 아니면 알츠하이머 같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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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썰 안 풀게. 아니 근데 왜 말을 못하게 해? 이런 거 들어줘야 여친도 생긴다 콧박이들아. 재미가 없어? 이 얘기가?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저러니까 학창 시절에 대가리나 쳐맞지. 너 배 안 아프냐? 그냥 다시 화장실 가라. 그럼 너 첫 키스 친구 여친이랑 갈겨버린 썰이나 풀어봐. 말을 못하게 하는 우리가 이상한 거냐? 합방 얘기하다가 갑자기 서운한 2년 지연 얘기하는 네가 미친놈인 거냐? 합방은 이제 이번 달 안에 무조건 해. 얘기할 거지? 이번 달 안에 무조건 얘기 이제 하고 할 건데. 그만해. 눈 아프다 이제. 눈 아파. 그만해. 지발열 놈들이 괴롭히면 말만 해라. 부두부만 두드럽 해줄 테니까. 흠이 매니저 썰은. 아이고 아이고 우리 오랜만에 WB 형님께서. 나이타 나이타 나이뽀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대답해라 태훈아. 철 죄새끼 중에 합방 하냐? 아 자 이제 그건 이제 내가 안 하고 이제 아무튼 이번 달 안에 무조건 합방은 하긴 할 거야. 조율 중에 있고 흐미가 이제 사실 매니저를 하게 된 이유가 사실 이제 그냥 뭐 이제 우리끼리 다 풀었으니까 한 얘긴데 랄프가 이제 중간에 마탱이가 간 적 있었어. 마탱이가 많이 갔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개기더라고. 눈빛도 그러고 이제 입 대빨라갖고 형이 하세요 이러면서 막 개기는 거야. 그래서 난 얼마나 서운해. 그래서 난 내 안에서 또 미운 감정이 또 싹 튀었지. 나도 피의식이 생기더라고. 이 새끼가 갑자기 이렇게 한 이유가 내가 나락이 가서 나락 가서 이제 내 위치가 이제 여기 하니까 얘가 이제 나를 좀 조수로 본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상담을 흠이랑 좀 했어. 흠이랑 그리고 이제 흠이가 왔던 날에 랄프 씨발놈이 뒤질라고 나오라고 랄프가 이제 흠이가 온 날에 좀 실수를 했었어. 실수를 했었어. 그래가지고 흠이도 랄프한테 감정이 안 좋았던 거야. 이 새끼는 형이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얽히고 설킨 그런 감정들 속에서 흠이랑 나랑 이제 둘이서 우리 집에서 랄프가 잠깐 나가 있었어. 랄프가 잠깐 나가 있었고 이렇게 외박하고 있었고 여기서 흠이랑 둘이서 이제 막 양주 먹으면서 얘기를 했지. 둘이서 이제 마시면서 뭐 내 속 얘기도 좀 하고 내가 이제 어떻게 지냈고 저쪽에 지냈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흠이랑 나랑 이제 둘이서 이제 좀 얘기를 좀 많이 나눴지. 그러고 나서 이제 흠이가 랄프랑 나랑 이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흠이가 좀 와가지고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준 거야. 너는 이래 잘못한 것 같다. 그 형도 이렇게 한 게 저기 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둘이서 중재 역할을 해준 거야. 랄프랑 나랑 사이가 안 좋았었어 그때.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때 거의 그냥 랄프랑 나랑 쪽날 뻔했었어.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굉장히 힘들 때 서로 옆에서 힘이 돼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굳건하지. 그런 일들이 한 번쯤은 있어야지. 솔직히 1년 몇 년 동안 살면서 둘이 같이 사는데 같이 부대끼면 살는데 한 번도
안 싸운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어, 그랬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흠이가 좀 많이 저기 해줘가지고.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뭔가 랄프랑 나랑 있을 때 뭔가 중간다리 역할 해줄 사람도 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랄프 혼자서 일하는 게 좀 너무 업무량이 많다 보면 랄프 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으니까. 어, 랄프는 이제 성격이 어떠냐면 이제 속에 쌓아놔. 절대 겉으로 표현 안 하고 속으로 쌓아놓다가 이제 서운한 거 얘기하면서 울어버려. 얘가 눈물이 많아. 어, 절대 안 울 것 같잖아. 눈물이 많아. 그래가지고 울어버려. 그럼 딱 그 우는 모습 보면은 내가 또 나쁜 놈이 된 것 같고 아주 좀 그러게 돼. 그래가지고 그때도 울었었지 랄프가. 그래서 울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제 당황스러웠던 거지 내 입장에서는. 왜 그냥 저 불만 있고 뭔가 고쳐지는 게 있고 좀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때 얘기하면 되고 내가 그렇게 고지식하게 대하지도 않았었어. 어. 한발 뺐냐? 그랬었어. 근데 이제 랄프가 이제 울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는 모습 보고 나서 이제 아, 얘 성격이 그냥 좀 많이 안에 담아놓는구나. 근데 평소에 좀 많이 조심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랄프랑 흠이랑 이제 나랑 같이 산지 이제 몇 개월이냐 우리? 이제 한 5개월 정도. 5개월. 5개월 정도 됐지 같이 산지가. 어. 그럼 붙여라. 아. 그래 쌈배 하나 피자. 쌈배 하나 피고. 속에 속 얘기들도 하고 굉장히 그 내가 이제 그 자수가는 7개월 동안은 참 그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어. 라이처 좀 주라. 미안. 어. 회 안 먹나? 먹었습니다. 벌써? 예. 저거 존나 많은데? 18점 먹었습니다. 네 배고팠나? 아니요. 밥 먹었잖아요. 그래 알았다. 씻고 올게요. 네. 얘네 둘 다 거제도 애들이라서 사투리 한 번씩 쓰는 거지. 건강한 이 새끼 존나 약은 게 뭔 줄 알아? 내가 킹기훈이랑 싸워서 진 거지. 솔직하게 말해서 누구냐? 솔직히 킹기훈은 좀 빡세잖아. 어? 킹기훈이랑 싸워서 그랬던 거지. 킹기훈 말고 다른 애였잖아? 조업해버렸어. 이건 팩트야. 까놓고 얘기해서. 아니 킹기훈 여러분들도 감당돼? 감당 안 돼. 병재 같은 경우는 걔는 그때 당시에 이제 성태였나 철구였나 저 뭐야 그 수건을 던져서 이제 좀 웃음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맞고 있다 바로 카운터 펀치로 이제 갈길라 그랬어. 사실은 러시아누구로 어? 이고로 보부찬친의 그 러시아누구로 효도르 선생이었거든. 이고로 보부찬친이 그 러시아누 갈길라 그랬는데 딱 그때 멈추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속으로 그랬지. 아 너 살았다. 너 살았구나. 말아, 넌 김재석 어. 거시야. 대신 이제 진짜 어? 열심히 방송하고 해라. 이런 생각을 했었지. 그랬었던 거야. 못 조자올 거잖아, 넌. 너는 바로 그때 이제 뭐 서브미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들어갈라 그랬는데 봐준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랬던 건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새끼 갑자기 집에 와서 내가 이제 랄프한테 물어봤어. 아 존나 아프다. 근데 형 아 실망입니다. 이 지랄하는 거야.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 씨발놈이 안 그래도 저 갖고 와 갖고 지금 어 콩벌레 소리 듣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막 의기소침해져 있고 그런데 개새끼가 옆에서 아 형님 실망입니다 이러더라고. 어 지가 봤을 때는 형이 좀 싸움을 한 줄 알았거든. 근데 그때 근데 사실 그게 나 오히려. 왜냐면 나의 그 야수 같은 모습, 그러니까 나의 그 못 봤던 180도 바뀐 모습, 어 투사가 된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지내는 거야. 그게 아니었으면 랄프는 그냥 이제 뭐 나한테 물 같은 거 갖다 주고 막 이럴 때도 내가 그냥 물 갖고 왔어 하면 형님 놀라십니다 이렇게 하겠지. 어 근데 그 오히려 그 모습 안 보여준 게 다행이다. 기웅신년 네. 이색이 왜 개소리를 방송 중 지으세하냐.
되도 않는 자존심 부린다 철 좀 들어라. 36대 인마감 안마 면허 코인 안마 면허 코인 안마 면허 코인. 언제는 나 척척 싸움 못하는 개진따라며 지발 누마 왜 또 부라쳐? 너 엘리베이터에서 또 쳐 맞을 그만하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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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래 나 좆밥이고 나 싸움 못해. 그만하자. 아 애들도 아니고 뭐 싸운 얘기 하고 해서 뭐하냐 솔직한 말로다가 어 사실 사람의 그 힘은 있잖아 어 그 사람의 위치에서 나오는 거야. 알겠니? 아 돈만 많았으면 찾아가서 이색이 좋아하나 패버렸을 텐데. 그래 보여 비응신아 기읍 기읍. 형 진짜 처맞고 싶은 거야? 그런 거야? 어? 엉? 앙? 인? 직가 싸움 얘기해놓고 갑자기 성인군자 인척 안마 방한 간척? 면허 있는 척? 자, 똥겜 가자. 어제 미스테리도 했고 어제 또 뭐 있었지? 형님. 어, 퀵뷰 하나 주십시오. 퀵뷰 주십시오. 도랑튜브선에서 정리가 아니야. 너네는 째연선에서 정리돼. 알겠지, 얘들아? 까불지 마. 어? 삐쪽 꼬라가지고 멸치 코티에 이러지 말고 알겠어? 어, 형 나도 퀵뷰 줘. 퀵뷰 준 적 없는데 아무도? 제가 줬어요. 어? 이제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일주일 건이 들어왔네요. 일주일 건밖에 안 들어왔어? 네. 그래. 퀵뷰 플러스가 생겼네요. 얼굴이 퀵뷰 플러스는 뭐야? 형님. 퀵뷰 플러스라는 상품이 나왔어? 그건 뭐야? 진짜 아니 일주일치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지 파트너 비제이 몇 개 안 들어와. 어 플러스라 VOD 광고를 안 본다고? 아 레알? 근데 우린 다시 보기가 없는데? 퀵뷰 플러스는 멀티뷰. 아 모바일 멀티뷰야? 개 쓸모없는 거. 절대로 광고 스킵 기능 안 넣어주네. 나도 퀵뷰 맛 좀 보자. 내놔 씨발아. 자. 얘들아, 포트가 나 퀵뷰 준다고 했으면서 안 준다. 내가 언제 준다 그랬냐? 10월 나도 퀵뷰 좀 받아보자. 봐봐 또 시작됐잖아 이거. 나는 이러면 또 시작되잖아. 이제 없어요. 이제 그만 줘. 이제 없대. 네. 다 썼대. 진짜 주면 내가 뭐가 되니. 고구맙다. 태훈아. 나 근데 저기 아 진짜 기웃 전자녀로 퀵뷰 구걸 좀 하지? 저도 주세요 랄프님. 나도 안마 일주일치 받아보자. 나 이거 좀 터트릴게. 다스긴 비용 실려나. 이거 뭐라 그러지? 물집 난 거? 어. 야 랄프 나 이거 터트려주면 안 되냐? 예? 구내염 이거 좀 터트려주면 안 돼? 턱을 때리면 될까요 그러면? 아니 이걸 터트려달라고. 구내염 그거 어떻게 터트려요? 그러니까 이거 수술이면 되잖아. 아까 아니 더 이거 터뜨리면 안 돼요. 왜? 염증 생기잖아. 결석 긁어 먹으려고 하는 거 봐. 저 더러운 탕한 미친년. 터뜨려 빨리. 어디요? 아 터뜨리면 안 돼요 그거. 터뜨리라니까? 그거 터뜨리면 세훈의 장급으로 고소한 거 나온 밥 비벼 먹자. 터뜨려서. 아우시오 비읍 미 냄새 맡고 랄프 일스택 쌓인다. 어 좀 심한데요 근데? 어 빨리 터뜨려줘. 아니 좀 부위가 환부가 이렇게 돼있어요. 넓어 두 개야. 네. 봐라 터뜨려줘.
터뜨려 달라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터뜨려요? 왜 하지 말라는 거야? 터뜨리면 안 돼요. 그럼 이거 계속 달고 다니라고? 꼭 기... 알아서 터져요. 랄프야 그거 터뜨릴 때 책 네 손에 끼면 너 좁힌다 랄프야 제발 랄프야 조심해라 랄프야. 구내염 이거 터뜨리면 안 되는 거야? 네 터뜨려드릴게요. 랄프야 그냥 이 색이 고소해라 더럽고 추잡한 거 시키네. 마장 뜨자. 빨 새끼야 마장 뜨자. 어? 안 터뜨리는 게 좋다. 마장 뜨자. 터뜨리면 안 돼요. 아니 그걸 이 수시계로 터뜨린다고? 미음 지음 새끼네 이거. 나 요즘 구내염이 너무 난다 얘들아. 나 요즘 구내염이 너무 많이 나. 미치겠어. 피곤해서 그런 거야. 돼지색이 누나를 터뜨려라. 냅두는 게 나아? 알겠어. 터뜨리지 마. 육즙 빠지잖아. 어? 엉? 앙? 좁? 양치를 자. 하라고 비응신 사이코돼지려나. 얘들아 이제 컨텐츠 하자. 컨텐츠 하자. 전 방마통에 구내염 두 개 크게 난 거 같은데 그거 터뜨려줘.